유명한 왕푸징 거리. 수백여 개의 음식 가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베이징을 대표하는 최고의 먹거리 골목.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각양각색 먹거리들의 향연. 그 맛을 보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언제나 만원. 夏天到 왕푸징的人特别多. 여름철 인기 메뉴는 원기 회복에 좋은 각종 보양식. 그 중에서도 뜨거운 국물 음식을 즐긴단다. 추한. 对身体好吃完之后感觉特别爽 상인의 외침과 함께 몰려드는 사람들. 얼핏 봐선 곱창하고 비슷해 보이는 이것이 바로 왕푸징 거리의 대표 보양식 하우도 되시겠다. 爆肚很好吃来北京尝一下北京爆肚 하우드의 주 재료는 천엽. 소나 양의 위 부위인 천엽은 그 맛이 달고 부드러워 허한 기운을 보충하고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늘게 채를 썬 천엽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취향에 따라 각종 양념을 더해 무쳐 먹으면 쫄깃한 백.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고. 이거 맛있어요. 양고기 맛있다. 청나라 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전통 보양식 하우드.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 쓰다고 생각하면 오산! 연하고 쫀득한 파우드는 씹을수록 감칠맛이 더해진다. 파우드 파우드 못지않게 베이징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름철 보양식이 있으니 수많은 맛집이 모여있는 거리, 전문대가에서도 최고로 꼽힌다는 이곳! 베이징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오면서 가게 앞은 언제나 북새통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음식이 이게 이렇게 인기가 높대요? 您现在买的是什么什么呢？全聚德烤鸭，夏天保养身体吃烤鸭。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끝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바쁘다는데. 有时候一天会卖七八百只吧，平均的话差不多五六百只一天，就比较保守的来说吧。 베이징을 방문하면 꼭 한번 가봐야 한다는 국경오리 전문 식당. 밀려드는 손님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란다. 在北京最有名的全聚德烤鸭，啊，几百年的历史。 그 역사만 무려 152년. 워낙 유명해 중국어 교재에도 등장한다는 이곳에는 포장 판매대 외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식당이 존재한다. 然后一次最多能够容纳650人同时用餐。 식당 내부는 북경오리를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한데 겉보기엔 일반 오리구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요? KBS